보험금 찾기, 잊고 있었던 자동차 보험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2교시의 주제는 자동차 보험금인 것 같습니다. 일단 자동차 보험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부터 좀 확인을 해볼까요, 선생님? 네, 크게 두 가지로 먼저 나눌 수 있고요. 타인이 피해를 본 경우, 그리고 내가 피해를 본 경우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타인이 피해를 본 경우에는 그 타인이 다치거나 죽거나 했을 때 대인 배상, 그리고 타인의 어떤 재물에 손상이 입었을 때는 대물 배상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 내가 사망, 후유장애, 부상이 됐을 때 그때는 자기 신체 사고, 그리고 나의 어떤 피보험 자동 차량이 손상이 입었을 때는 자기 차량 손해, 그리고 뺑소니와 같은 무보험 차량에 의해서 죽거나 다쳤을 때는 무보험차 상해가 적용이 됩니다. 표를 보니까 크게 뭐 다섯 가지로 좀 구분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고 유형별로도 보상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님? 네, 교통사고는 크게 상대방의 과실 100%로 사고가 난 경우, 그리고 내가 과실 100%로 사고가 난 경우, 그리고 상대방과 내가 과실이 서로 쌍방의 과실이 적용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100% 과실이 사고 난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의 대인 배상 그리고 대물 배상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고요. 내가 100%인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는 보험 처리 안 해주겠죠. 그래서 그때는 내 보험회사의 자기 신체 사고 그리고 자기 차량 손해에서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쌍방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위 네 가지, 이 네 가지의 어떤 대인 배상, 대물 배상, 자기 신체 사고, 자기 차량 손해, 이 네 가지가 다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자기 신체 사고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대방의 과실, 나의 과실, 그리고 쌍방의 과실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앞서서도 지금 자기 신체 사고가 중요하다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한 건가요? 네, 다른 담보들도 다 중요한데 오늘 이 주제로 다룬 이유는 자기 신체 사고의 보험금이 일부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 금감원의 과거에 이제 조사된 내용을 보면 14개 자동차 보험회사에 총 56억 원, 그리고 849건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잠정 집계된 자료가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자기 신체에 대한 사고 담보가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신 건데요. 보험금이 미지급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이제 상대방과 내 과실이 이제 경합돼서 서로 쌍방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 1차적으로 상대방의 보험회사의 대인 배상으로 처리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피해자분들은 대인 배상에 처리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잘 알고 계시지만 이 자기 신체 사고에 대해서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한 경우에 보험회사가 조사를 하는 거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대인 배상의 경우 어떤 경미한 사고에는 치료를 받는 기간이 뭐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짧을 수 있겠지만은 경미한 사고 이외에 한 3개월 이상, 그리고 어떤 후유 장애가 남은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 지난 다음에 합의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인 배상의 보험금을 수령할 때까지 장기간 어떤 기간이 이제 지나야지 종결되므로 어떤 합의가 그리고 합의 과정에서 대인 배상으로 보상을 받는 게 이제 전부인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면요. 그리고 자기 신체 사고에 대한 보험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보험회사의 대인 배상으로 지급을 다 받은 경우 이제 끝났다, 이제 다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추가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때문에 자기 신체 사고의 보험금이 미지급이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세 가지 이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2003년도 그리고 2011년도에 자기 신체 사고에 대한 보상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상대방의 어떤 과실로 그리고 내 과실로 경합돼서 쌍방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 차 대차 사고였을 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리고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리고 11년도에 부상을 입은 경우까지 이렇게 넓혀졌는데요. 이때 대인 배상, 상대방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 금액이 과실 상계가 적용돼서 실제 손해액에서 내 과실 부분만큼 못 받는 부분이 발생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신체 사고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면요. 2003년도 1월 1일 달에 이제 1월 1일에 개정된 약관 내용인데요. 노란색 부분을 보면 03년도 이후 산출 방식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실제 손해액에서 대인 배상으로 받은 금액을 빼고 자기 신체 사고 보험에서 보험금을 주겠다라고 바뀐 겁니다. 그 밑에 표를 보시면 예전의 방식과 지금 2003년도 이후의 방식이 바뀐 부분으로 이렇게 산출하면 피해자가 총 수령한 금액이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 손해액은 무엇이고 더불어서 보험금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경우 모든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동차 보험 약관에는 보상 기준, 지급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급 기준에 실제 손해액이라는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 실제 손해액은 사망, 후유장애, 부상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경우에는 위자료, 장례비, 그리고 상실수익액, 그리고 후유장애의 경우에는 위자료, 상실수익액, 그리고 간호비, 그리고 부상의 경우에는 치료비, 그리고 위자료, 그리고 휴업손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쌍방과실사고, 그러니까 서로 경합된 과실이 있는 경우에 대인배상으로 먼저 처리를 하는데 이때 실제 손해액에서 이 실제 손해액의 치료비를 제외한 손해액에서 가해자의 과실 비율만큼 이렇게 산정을 해놓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치료비에 피해자 과실 부분만큼 이렇게 공제를 하게 됩니다. 이 치료비는 왜 빼고 치료비를 왜 또 피해자의 과실을 적용하는지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환자가 되어 병원에 갔을 때 환자는 치료비를 부담을 직접 하지 않습니다. 병원은 누구한테 치료비를 청구하냐면 보험회사, 자동차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 보험회사는 환자를 치료해줘. 그래서 내가 나중에 지불을 해줄게. 이렇게 지불 보증을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러면은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치료비를 100%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치료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이제 가해자의 과실 부분 뭐 70%면 70% 이 부분만 해줘야 되는데 지불 보증이라는 제도에 의해서 100%를 해줬기 때문에 합의금에서 나중에 공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 두 번째 보시다시피 이 방식으로 산출하게 되겠고 그 이후에 자기 신체 사고로 보상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쌍방과실 시 피해자의 또 과실 비율만큼 자기 신체 담보로 보상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 사례를 들어서 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실제 사례 알려주시죠. 네, 제가 앞에 설명한 부분이 이해가 안 가셨다면 이 사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편도 2차선 도로를 직진 중 차선 변경하는 가해 차량과 추돌한 사고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사고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때 과실이 분쟁이 되고 보통 일반적으로 7대 3 정도의 과실 비율이 이제 경합이 됩니다. 직진 차로로 직진을 잘하고 있는 차량이 30%, 그리고 차선을 변경을 시도한 쪽이 70% 이렇게 과실이 책정이 되고요. 그리고 피해자가 진단명 척추 골절, 그리고 척추 고정 유합술을 시행해서 발생 치료비는 5천만 원이 발생한 사례였습니다. 이 발생한 치료비 5천만 원은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 지불 보증을 다 해줬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치료비 상계를 나중에 합의금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과실 비율 7대 3이고요. 실제 손해액은 4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상대방의 과실 부분만큼 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4천만 원의 70%인 2,800만 원을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걸 주지 않고 아까 발생한 치료비에 피해자의 가실 부분만큼 빼고 줍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800만 원에 1,500을 뺀 1,300만 원을 배상을 받는 겁니다. 밑에는 이제 산식이 나와 있는 겁니다. 대인 배상 보상을 받은 후에 자기 신체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좀 들었습니다.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대인 배상에서 2,800만 원 배상 받는 거에 대해서는 일반 소비자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자기 신체 사고로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설명드리는 건데요. 아까 위표는 지금 상대방 대인 배상에서 70%를 배상받은 4천만 원의 70%인 2,800만 원, 그리고 치료비 중에 5천만 원 중에 70%인 3,500만 원, 이렇게 배상을 받고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내가 가입한 자기 신체 사고에 이 대인 배상에서 가실 상계로 보상받지 못한 그 부분을 추가로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 손해액에서 30%를 못 받았기 때문에 4천만 원에 30%인 1,200만 원, 그리고 치료비에 있어서도 30%를 못 받았기 때문에 5천만 원에 30%인 1,5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2,7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자기 신체 사고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자동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 보험회사에서도 내가 가입한 자기 신체 사고로 보상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유용한 꿀팁이 되겠죠. 자, 이어서요. 차대차로 사고가 났을 때 유의할 사항들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대방과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 보험사에 접수해달라고 요청은 잘 하는데 내 보험사에는 접수를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보험사는 내가 접수를 하지 않으면 이 사고가 난지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험금이 미지급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요. 다음 화면을 보면요. 그리고 보험금 안내 요구, 이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보험회사에 내 보상 담당자에게 상대방의 대인 배상으로 얼마를 받았는데 추가적으로 내 보험회사에서도 나올 수 있는 보험금, 자기 신체 사고 보험금이 있는지 그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면 보험 사고가 발생해서 이제 보험금이 나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보험료에 할증이 있을 수 있으니 보험 관계자하고 상담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세 번째는 보험금의 지급 설명서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거는 상대방의 보험회사, 대인 배상으로 처리했던 그 보험회사에 내가 수령한 보험금의 자세한 그 보상 내역을 지급받아서 나중에 내 보험사에 자기 신체 사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 이 제출하시면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접수를 꼭 하시기 바라겠고요. 신체 사고 보험금을 또 받을 수 있을지 이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요. 차대차 쌍방 과실 사고 시에서도 보험금을 어떻게 지급될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오른쪽을 보면 가해 차량 보험에서 내 실제 손해액 4천만 원 중 피해자의 가실이 50%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면 가해자의 가실은 50%죠. 그러면 4천만 원의 50%인 2천만 원을 1차적으로 배상을 받고요. 그리고 내 보험회사에 실제 손해액에서 4천만 원 중에 대인 배상으로 받은 2천만 원을 공제한 2천만 원을 추가적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보험회사 2천만 원, 내 보험사 2천만 원, 총 4천만 원을 배상받을 수 있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자기 신체 사고 여기에 보험금 지급 절차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아까 자기 신체 사고는 잘 이렇게 청구가 안 되고 그 보험금이 미지급된 이유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사고가 장기간 합의금이 장기간 지나고 나서 합의를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상대방 보험회사의 대인 배상으로 6개월 또는 1년 아니면 더 짧아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합의를 본 이후에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의 자기 신체 사고의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이때 아까 보험금을 산출한 내역을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제출 서류를 받아서 이제 청구를 하면 실제 손해액에서 자손보험금을 산정할 수 있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동차 사고에는 뭐 큰 사고도 있지만 경미한 사고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아야 될 그 외의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네, 경미한 사고로 사람은 다치지 않고 차량만 손상된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때 대물 배상 그리고 차량 손해 담보에서 적용되는 부분인데요. 2019년도에 이같이 좀 바뀐 내용입니다. 살펴보면 예전에 범퍼 같은 경우에는 보건 수리비만 지급을 했습니다. 근데 그 범퍼 이외에 7개의 외장 부품에 대해서도 이게 교체 비용을 지급한 것을 이제 보건 수리비만 지급하겠다. 이렇게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범퍼와 도어를 외장 부품이다라고 지칭을 해주셨는데요. 7개 외장 부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화면과 같이 범퍼 커버 그리고 그 이외에 7개가 있는데요. 후드 그리고 앞 핸더 그리고 도어. 도어는 앞, 뒤, 후면 이렇게 나누고요. 뒤 핸더 그리고 트렁크 리드가 있습니다. 이 7가지가 외장 부품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앞서서 또 경미한 사고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 손상의 유형,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감원 자료로 이렇게 보시면 경미한 손상의 예시를 두고 있는데요. 코팅 손상, 그래서 투명 코팅막만 벗겨진 도막 손상, 그리고 그 다음에 색상 손상이 된 경우, 투명 코팅막과 도장막 등 동시에 벗겨진 손상, 그리고 소재 손상, 소재 일부가 손상된 이 경우, 이 세 가지의 경우를 예시로 경미한 손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경미한 사고가 났을 시에 유의해야 될 부분들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경미한 사고가 났을 때 범퍼 그리고 방금 소개한 7가지의 외장 부품에 있어서는 어떤 부품의 교체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판급, 도색으로 어떤 복원이 가능하니 이 복원 수리비만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범퍼 외 7가지, 그리고 경미한 손상 3가지, 코팅 손상, 그리고 색상 손상, 그리고 소재 손상의 경우에는 복원 수리비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 이제 8가지의 경우에, 경미한 손상의 경우에는 부품 교체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보건 수리비만 지급된다는 걸 보험 소비자분들께서 꼭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 듣다 보면요. 또 경미한 사고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보건 수리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뭐 외장 부품을 교체하는 비용보다 보건 수리 비용이 높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난감하거든요. 이럴 땐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네. 교체 비용이 일반적으로 크고 보건 수리비가 작은 게 일반적인데요. 근데 교체 비용보다 보건 수리비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 약관의 보상 기준에 보건 수리비를 주겠다고 되어 있지만 그 이제 교체 비용이 더 많이 이제 더 적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교체 비용을 부담하고 지급이 완료가 됩니다. 교체 비용을 부담하고 완료된다라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 보험증권 확인을 꼼꼼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입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를 당해서 도어에 경미한 손상이 발생을 했습니다라는 또 사연들도 있는데 보건수리보다는 교체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선생님, 이럴 때? 네, 보건수리비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꼭 교체. 를 해야 되는 그 비용 교체를 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를 출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보험 기준에서는 이제 보건 이제 부품 교체 비용은 안 해주고 보건 수리비만 해준다고 했으니
이제 차주가 그 차액을 부담하고 부품을 교체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건 수리비만 지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보건 수리비만 지출을 좀 지용을 하는데 차주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품 교체도 가능하다라니까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내용들 한번 쭉 정리해 볼까요? 네. 자동차 사고는 크게 상대방 과실 100%, 아니면 내 과실 100%, 아니면 서로의 과실이 이렇게 경합된 쌍방 과실 사고로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대방 과실 100%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의 대인배상, 대물배상으로 지급 처리를 받으시면 되고, 내가 100%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자기 차량 손해, 그리고 자기 신체 사고, 이 같은 특약이 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은 책임 보험만 가입할 수도 있지만, 이 같은 자기 신체 사고, 자기 차량 손해, 뭐 무보험차 상해 담보, 이같이 특약을 같이 해서 종합보험으로 들어두시기를 좀 소비자들한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쌍방 과실 사고에는 이제 내 과실분만큼은 내 보험회사에, 상대방 보험회사의 과실분만큼에는 이제 상대방 보험회사의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네, 내가 아무리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하고 내가 어떤 다양한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을 합니다. 이 실제 발생한 손해, 보험회사 어떤 지급 기준에 명시가 돼 있고요. 그 기준은 사망, 후유장애, 부상으로 나눠서 보상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상대방의 과실과 내 과실이 경합돼서 사고가 난 쌍방 과실의 사고의 경우 일단은 상대방의 대인배상에서 선처리를 받고 그 선처리된 부분에 있어서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가입한 자기 신체 사고에서 실제 손해액의 내 과실 부분만큼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